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3, 14년 했으면 네. 이젠 그래도 어디서 본 거는 같아야 되는데 야 영화배우를 해도 되겠다니 이거 참 그것도 작년에 2012년 이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갑자기 혼선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 아저씨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야, 멘붕 멘붕 오겠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쳐 이제 뉴스에 나가야 되나 아니면 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쭤봤죠 TV 안 보세요? 아, 나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색하면서 아니, 궁금하잖아 네. 내가 어디에 출연해 이분도 나를 알아볼 거야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거기에 꼭 출연을 해야겠어 난 그분도 어떤 거 그분도 나를 알아보게 만들어야 돼 난 만들어야 돼 이게 이분이야 돼. 그랬더니 저는 뭐 TV 잘 안 보는데 가끔 보면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만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슈퍼스타 분들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 아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뉴스랑 시사만 보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? 그랬더니 아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.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마음을 다잡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신인상 타신 것도 최고령 신인상을 타셨다면서요? 아 제가 최고령이었나요? 자이언트의 주상욱. 대충 이렇게 딱 봐도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. 제가 이렇게 상을 참 이게 상은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네네. 상은 언제 어디서 뭘 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. 이렇게 나가 있는데 10명이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. 네. 질문을 하는데 이게 옆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림잡아도 나랑 한 띠동갑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 다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 진짜 처음 얼굴을 뭐 해서 드라마로 데뷔하고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게 뭐 뉴스타상 주상욱은 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 이건 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좀 배우로서 이미 성공한 친구들 뭐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뭐 성공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신인 때 그 나이 때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아유 아니 뭐 이번에 오디션 잘 돼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마 대본만 봤어요 걔네들 하루도 안 빼고 걔네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고 뭔가 좀 연기라든지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게 진짜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너에게 걸맞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욱상욱이 아니다. 힐링 상욱. 출구 없는 매력남. 갑자기 끝날 시간이 됐나? 매력이 출구가 없다는 거야. 이거 대단한 매력 아닙니까? 맞아, 그거 나갈 구멍도 없는 매력이야. 그다음에 이제 굿 배우. 아, 왜냐면 굿 닥터를 하는 바람에 그 자연스럽게 굿이 붙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요즘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? 일단 힐링 캠프에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까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었어요 우리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맨날 B급 치고 나오고 아니요 B급이 아니고 그 3주 전인가 4주 전부터 네. 우리 담당 CP하고 작가분들이 주상욱 씨 나온다고 막 기다리고 난리고 네. 막 주상욱이 섭외했다고 막 우와 이랬다니까요. 기분 괜찮으세요? 오케이. 그리고 지금 방송도 이번 주 바로 나가죠. 바로 나간다니까. 혹시 좀 이따 나가면은 그 사이에 식지 않을까. 그래서 야 얘는 야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. 어디서 잘 알아? 15년. 15년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방송 주변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정도 다 알죠. 자, 근데 먼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
주상욱 씨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. 생활의 달인처럼.